자, 왼손 엄지가 보통 나의 클럽 페이스 앵글이랑 일치가 되게 하면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엄지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스윙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의 느낌에는 체가 굉장히 다치는 느낌이 들어요. 자, 헤드가 열리고 다치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다치는 느낌. 뭐 제가 뭐 릴리스를 더안 한다, 더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엄지손가락에 따른 헤드 앵글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치는 느낌이 세게 들어요. 이번에는 이 왼손 엄지를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헤드를 느껴보면 헤드가 다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헤드를 보여드리자면 헤드가 이 전거에 비해서 제가 뭐 별다른 느낌을 하지 않아도 다치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져요. 자, 그래서 응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립은 엄지손이 일자 그립이지만 만약 다음날 필드를 나가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저히 구질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은 이 왼손 엄지를 바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일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 개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면 이 왼손 엄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한번 공을 쳐보세요. 뭐 다른 이미지 없이 엄지손가락만 바꿔서 그냥 쳐볼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구질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신기하게도. 왜냐? 클럽 성질 자체가 다치니까. 자, 그리고 필드 가기 전날인데 개욕이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러신 분들은 이 왼손 엄지를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이 정도까지. 자, 이 정도까지 넘기세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치면 개욕이 잡힙니다. 왜냐? 클럽 헤드가 안 다쳐요. 페이스 앵글이 닫혀맞아야 하지만 개욕이 나는데 안 다쳐요. 안 다쳐. 만약에 내가 내일 필드를 나가는데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쏠려 이러신 분들은 이 왼손 엄지손가락의 약간의 포지션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낫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